사실 이 영상을 개천절에 올리려고 했는데 저의 귀차니즘 때문에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저기 채찍질 하신다면 보다 빠르게 영상. 야이 빨갱이 새끼야! 어제는 개천절이었습니다. 약 4000년 전에 단군 왕건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인데요.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무조건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입니다. 근데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댓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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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네. 그래서 그분들을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강대국이 맞거든요. 선진국의 정의는 경제 개발이 앞선 나라들을 보고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GDP부터 확인해 보죠. 한국의 GDP는 1조 6,932억 달러입니다. 12위죠. 상당히 높은데요. 전 세계 국가가 200여 개가 조금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선진국에 속합니다. 근데 GDP만으로는 경제력을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PPP로 기준을 내보겠습니다. 각국의 통화 단위로 산출된 GDP인데요. 무려 14위입니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 누구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보다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국의 정의가 경제 개발이 앞선 나라들이라고 했으니까 캐나다나 호주보다 높으면 확실히 선진국에 속하겠네요. 그쵸? 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고요? 맞다. OECD, CIA, IMF, UN, 뭐 여러분이 다잘 아시는 국가기관이나 국제조약이죠?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이, 뭐이 정도면 뭐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시겠죠? 그쵸? 에? 시민의식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라고요? US뉴스라는 언론사에서 집계한 시민의식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6위라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보셨잖아요. 주위에서 뭐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장면들이라든가 소방차 길 비켜주는 거라든가 뭐 시민의식은 예전보다 확실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민주주의 지수로도 확인해 볼게요. 민주주의 지수가 높으면 당연히 삶의 질도 올라가니까 민주주의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곳에서 민주주의 지수를 집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0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도 높고 시민의식도 좋은 거네요. 그러면 선진국이죠? 예, 네, 맞죠? 응? 아직도 선진국이 아니라고요? 왜? 복지가 미흡하다고요? 북유럽처럼 복지를 해야지 선진국이라고요? 그러면 선진국은 스웨덴이랑 노르웨이랑 핀란드랑 덴마크만 선진국이에요? 이상하네. 보통 미국이나 영국도 선진국이라 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근거를 줘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안 믿으실 분은 선진국이 아닐 거라고 믿으실 겁니다. 그럼 저 어떡해요? 우물안의 개구리신데.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진국이 유토피아가 아닐까요? 뭐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알아서 돈 주고, 밥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이런 나라. 군대를 안 가도 되지만 전쟁 걱정이 없는 나라. 뭐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선진국은 절대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유토피아란 게 존재할 수도 없고요. 자, 넓게 말합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최저임금 8,350원은 받습니다. 약 1,888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못 받는 나라들이 150개국이나 됩니다. 놀랍죠? 네.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전쟁이나 내전 걱정 없이 발 뻗고 잘수 있으며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스마트폰도 5년 주기로 바꿀 수 있으며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집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20% 안에 드는 중산층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정부에서 의식주는 해결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산층에 속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지역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정말로 유토피아이고 선진국인데 말이죠. 전에도 했던 말 같지만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인뿐입니다.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선진국이 맞거든요. 이렇게 근거를 말해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직접 체험하는 수밖에 없죠. 6대륙별로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뭐 유럽의 어떤 나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아시아의 어떤 나라, 오세아니아의 어떤 나라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국이 선진국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